안녕하세요. 맥키니시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의 파트너사죠. 자, 중국 항서제약이 기술 이전한 천식 치료제 개발사로 이 스타트업인 아이올루스 관련해서 이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이 10억 달러에 인수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FDA 허가 심사 현황 관련해서 일본의 아스텔라스 제약의 이 졸베툭시만 관련되는 사항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보도로 이제 기사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 글락스스미스클라인이 이 에즈마 드러그 이제 천식입니다. 천식. 자가 면역 질환이죠. 천식도. 그래서 스타트업인 아이올루스 관련해서 1조가 넘게를 해서 이제 인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존슨앤존스, 그다음에 머크, 스위스의 노바티스에 이어서 글락스스미스클라인도 지금 인수 소식들이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미 이제 보시게 되면 뭐 2억 달러 이상의 시리즈 A 관련되는 부분들을 블루칩 벤처에서 석달 전에 이제 나왔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들이 나오면서 1조가 넘게 일단 이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이 바이아웃은 이제 인수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신생 스타트업인데 그래서 기존의 이제 블루칩 백허들 같은 경우 대표적인 뭐 아틀라스 벤처라든지 이 베인 캐피탈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제 4억 달러 이상의 이제 수익을 뭐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지금 딜이 나왔던 부분이죠. 샌프란시스코하고 이제 런던 쪽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아이올루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제 설립되었으니까 정말 뭐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뭐 시리즈 A 등급을 받아서 투자 유치를 하고 이번에 또 빅파마가 아예 그냥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을 나오는데 이 에즈마 이 천식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잘 보시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작년 8월 달에 중국의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이 약물들을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서제약이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가 면역, 그다음 모달리티도 ADC, 그다음에 뭐 까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난주 이제 서울 정권사 IR 때 진양군 회장도 항서제약의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협업 관련되는 부분 안에 리보세란이 관련되는 부분이나 뭐 캄릴리주마 관련된 확장도 있습니다만. 빅파마들이 하는 부분들을 항서제약도 R&D 가치에 엄청 부으면서 성장을 하고 있듯이 HLB도 이런 과정들을 비슷한 어떤 경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 글로벌 어떤 진행 관련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항서제약으로부터 이제 받아서 이게 이제 바이오로직 드럭이니까 예, 생물학적 제재죠. 그래서 AI5001로 이제 명명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미 이제 이 천식 관련되는 부분은 이 암젠하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그 테즈파이어라고 하는 그 약물이 있죠. 이게 이제 천식 치료제 중에서는 2021년도에 이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중증제 천식 치료제고, 2022년도에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죠. 여기하고 이제 약물제 기전 자체가 비슷한데 덜 이제 주어진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약물의 어떤 경쟁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제형이라든지 한자 편의성 관련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 기존에 이제 테즈파이어 같은 경우에 뭐한 달에 한번 맞는다라고 하면 이그 아이올루스 관련되는 약물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맞으면 되니까 그 한자 편의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IAO001 관련되는 이 잠재력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벤처 캐피탈이 관심을 보여서 작년도 이제 8월 달에 라이센스 인을 그 아이올루스 입장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뭐 9월 달 10월 달이네. 10월 달에 이제 자금을 유치를 한 거죠. 2억 달러 넘게 시리즈 A로 받았던 부분이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의 또 딜이 나오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지금 뭐 11주니까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4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글락스 스미스 클라인과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여기는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아이올로스의 CEO가 이야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보면 이제 연세 이제 벤처 같아요. 그러니까 설립하고 또 팔고 또 설립하고 팔고 이전에도 보면 그 아이드럭이니까 이제 안구 관련되는 약 관련되는 스타트업을 하다가 이것도 또 노바티스에게 2021년도에 팔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창업을 그 작년도에 하고 또 이제 인수를 했으니까 뭐 계속 대박을 치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뭐 내용을 보게 되면 인수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 했던 이 약물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이 환자들의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해야 될 거를 1년에 두 번만 하니까 편의성을 굉장히 높였기 때문에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벤처 캐피탈도 이제 자금 투여를 했고 이 빅파마가 아예 이제 인수를 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난 거죠. 천식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아이올로스의 인수 관련되는 부분들은 올해 들어서 이번 주만 들어서 네 번째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이 동시에 지금 이런 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그래서 내용들 좀 더 뭐 살펴보게 되면요. AIO001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베스트 인 클래스를 노린다. 이 TSLP 패스웨이에서 이 경로를 보게 되면 뭐 천식에서 이제 염증을 유발하는 어떤 이제 경로가 이제 TSLP인데요. 그래서 이걸 타켓을 해서 이 베스트 인 동급 최강의 어떤 약물로 잠재적으로 타켓팅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비교 대상이 이제 테즈파이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FDA로부터 2021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이후로부터는 이제 EMA 쪽에서는 이제 2022년도에 받았던 이 타입의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퍼스트 인 클래스 형태의 약물이죠. 그래서 아이올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1년에 두 번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 그래서 장기 지속형 주사제 진양곤 회장이 이제 지난주 IR에서 HLB 제약의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이제 특허라든지 여기 관련되는 부분들의 어떤 장점들을 이야기하듯이 최근에 뭐 IV 제형을 S 제형으로 바꾼다든지 장기 지속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의 어떤 이제 그 빅파마들의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테즈파이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맞는 거. 이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건 1년에 두 번 맞으니까 상당히 이제 여기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IO001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항서제약으로부터 초기 임상 관련되는 부분과 개발을 했던 부분이고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권리는 항서제약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락스미스클라인이 아이올로스를 인수하게 돼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보면 항서제약 입장에서는 뭐 마일스톤이라든지 로열티를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어떤 개발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빅파마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FDA에서 이 캄넬리주막 관련되는 CMC 관련되는 부분들도 무난하게 뭐 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의 어떤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고 항서제약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을 상황이겠죠. 여러 이제 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의 인지도를 계속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미 또 이제 글락스미스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천식 관련되는 부분에서 약들이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뭐 누칼라도 있고요. 요 이제 인터루킨 5를 이제 타켓을 하고 있는 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놀로는 이제 흡입기 관련되는 부분에서 엘립타 관련되는 부분들도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빅파마들이 이제 기존 그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만기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해서 이 금리가 낮아지고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고 이런 신생업체의 밸류에이션이 낮기 때문에 대규모로 이제 인수 관련되는 부분을 계속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서 FDA의 어떤 이제 포트 파일정에 따라서 성인이
임박한 회사들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또 일본의 아스텔라스 관련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작년도 9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난치성 암에 대해서 10대 유망 치료제로 주목하는 게 아스텔라스의 졸베룩시맘입니다. 여기 이제 국소 진행 절제 불가 전이성 위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관련해서 임상 데이터가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선 심사 형태로 심사가 청구가 되었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근데 이제 결과가 이제 1월 12일에 이제 포두파 일정이 이제 있는 입장에서 FDA가 이슈도 해가지고 CR레타를 나왔어요. 그 CR레타가 나오게 되면 승인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이제 리서브미션을 한다든지 뭐 심한 경우는 임상을 뭐 다시 해라 요렇게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이제 비교 대상인 그 빅파마들의 입장들이나 FDA 어떻게 이제 하는지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이 5월달에 나오는 어떤 이 부분에서 이 준비 과정에서 뭐가 이제 필요하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진양훈 회장도 가장 뭐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이 캄넬리즈마 관련해서 실사 관련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졸베툭시만 관련되는 부분이 이 국소 진행성 그 수술이 불가능하고 전이성 관련된 허투니까 뭐 유방암 아니면 이제 뭐 위암 뭐 이런 쪽인데 여기 게스트릭 부분이니까 위암 쪽이죠. FDA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Agents cannot approve BLA. 여기도 이제 뭐뭐 맘이니까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포두파 일정들이 잡혀 있습니다. 올해 1월 12일까지 돼 있기 때문에 1월 9일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cannot approve도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죠. 왜냐하면 그 해결하지 못한 결합이 있다 이러죠. 그러니까 실사를 이제 가게 되면 현장 실사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문제가 없으면 노 액션 인디케이터가 나오고 그 다음에 VAI나 OAI가 있으면 뭐 폼 483이 나가게 되면 이 부분들을 해결하면 이제 최종적인 어떤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보면 unresolved deficiency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는 결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들이 그 허가 이전에 프리 라이센스 인스펙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보세렌과 캄넬리즈마도 이 프리 라이센스 인스펙션을 뭐 거쳤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더드 파트 매뉴팩처링 패실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분들을 아스트라제 같은 경우는 하는 게 아니라 CMO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외주를 한 거죠. 마치 이제 과거에 위암할 때 캐나다의 이제 뭐 판테온 쪽 요쪽에 맡기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 FDA가 did not cite 근데 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을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값은 학회에서도 좋게 나왔거든요. 유효성 안전성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임상을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텔라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The third party manufacturer, CMO잖아요. CMO가 이제 타임라인을 잡아서 빠르게 이제 이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뭐 재신청을 하겠다. 그럼 일정들이 좀 미뤄지는 그런 어떤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7월 달에 FDA가 이제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로 이 졸베툭시만 관련되는 부분들을 1차 치료제입니다. 이것도. 해서 임상 관련되는 부분은 두 개의 어떤 임상으로 해가지고 이 VLA 관련되는 부분들이 되었는데 뭐 이 OS 값이라든지 PFS 값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 에즈모 학회에서도 이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은 시설 관련되는 설비 관련되는 인스펙션에서 일단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답변 기간에 제대로 해결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CR레터가 나와서 좀 더 완성하고 다시 리 서브미션 하세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항서제약의 이제 캄넬리즈마 관련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상태에서 뭐 만약에 완료가 되지 못한다든지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이런 CR레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IR 때도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심각한 결함이 아니라 그냥 시정 조치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VA에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팩트 확인은 이제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항서 제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팩트 체크니까 한 1월 말이나 2월 달 초 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으니까 참조로 또 FDA 이런 현황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